안녕하세요. 원 센텐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이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 센텐스는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발견했을 때 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책을 읽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필사를 하시기도 하고 워드에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깨닫고 저희는 원센텐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센텐스는 책을 읽다가 발견한 영감을 쉽게 저장하고 나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그 영감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위에 밑줄을 그으면 그것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굉장히 흘러갔던 정보들처럼 내 정보가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는 것을 잘 그중에서 나한테 중요했던 정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태그나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을 통해서 나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문장을 찾거나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 센텐스는 저의 네 번째 창업 아이템입니다. 통신사에 다니다가 3년 반 정도 다니다가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하기에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했던 아이템이 모바일 청첩장이었고 그 청첩장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신랑 신부에게 축의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내가 결혼식을 가지 않았을 때 축의금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핀테크로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송금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이슈와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팀원들이 책도 많이 읽고 책을 읽다가 이렇게 문장 같은 거 밑줄도 치고 하는데 이런 거 잘 관리하는 툴이 없네? 라는 이제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이 아이템을 하면 굉장히 린 스타트업으로 빨리 검증을 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원 센텐스를 이제 피보팅을 해서 원 센텐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 센텐스를 해보니 이것도 구축하고 사용자한테 검증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원 센텐스를 하기 전에 했던 서비스에서 저는 외주로 개발을 100% 맡기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하고 나서부터가 비용이 시작이더라고요. 뭐 유지보수도 굉장히 그랬고 예를 들면 iOS 앱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iOS 버전에 따라서 계속 대응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비용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서비스를 한번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꼭 개발자랑 같이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팀 세팅을 할 때 저 외에는 다 개발자로 팀을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다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주말마다 만나서 회의하고 또 평일에 피곤하게 야근하고 왔는데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피로도가 엄청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파트타임 개발자들과 해나가면서 사실 속도가 좀 느렸었는데 이거는 지나고 보면 참 시행착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초기에 이미 제가 퇴직금을 넣고 뭐 자본을 마련했던 비용은 사실 금방 소진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창업사관학교라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정부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비용으로 이제 현재 개발자들을 만나서 이제 개발팀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이 개발을 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발은 하면서도 좀 더 심플하게 MVP를 워드프레스로 만들거나 블로그로 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하면서 저는 계속 검증을 하고 나중에 사이트가 개발됐을 때 이 사용자들을 이쪽으로 진입될 수만 있게 조금 더 미리 진행할 수 있을 방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제 본격적으로 팀 세팅이 되고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는 저희가 타겟이 도서 인구다 보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독서 인구 줄어드는데 도서 시장 줄어드는데 과연 그 아이템이 되겠냐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뭐 VC나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사실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도서 시장을 부딪혀보고 좀 겪어보니까 실제로는 독서를 많이 하는 인구들은
책 읽는 양이 절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이런 독서 컨텐츠는 어떤 문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50년은 건재할 사업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출판사는 책이 나왔는데 알려야 되고 점점 시장에서 책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서점이나 또 서점의 매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사가 책을 알릴 때 그런 효과적인 툴이 없구나, 그런 내가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서시장도 굉장히 우리가 좀 더 파봐야 될 시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래도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앱이 나왔고 웹사이트까지 나왔지만 이 서비스를 잘 노출하는 것이 저희한테 가장 과제입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마케팅 예산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저희의 주타겟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도달할까,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책갈피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꽂아놓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독서 사용자도 직접 만나러 다녔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꾸준히 다가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알릴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센텐스는 책을 많이 읽는 독서 사용자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지금도 저장하는 문장을 보면 비단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어떤 롱테일의 테일에 있는 다양한 책들이 사용자들이 소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의 다양한 취향을 출판사와 잘 연결해서 출판사가 뭐 인문이나 자기개발이나 뭐 사회과학 같은 그런 분야나 타겟에 맞춰서 신간이나 뭐 좋은 도서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출판사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본인들의 독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점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책을 사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출판사까지는 가지 않아서 출판사들이 항상 신간이 나올 때 다양한 이제 광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책의 발견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채널에서 벗어나서 사용자들은 모바일로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기 쉬운 짧고 간결하면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 센텐스의 취지에 맞게 짧지만 사용자들에게 강렬한 영감을 남길 수 있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출판사의 책이나 콘텐츠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들이 읽었던 책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경영에 관심이 있는지 사회과학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관심사에 따라서 좀 더 타겟팅된 메시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보다 더 독서 인구가 많은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센텐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자산으로 관리하는 데 그런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센텐스 이후에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세상 모든 개인들의 가치 보관함이 되겠다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